작은 꼬마 하하의 스타 인생극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빵빵! 철들지 않는 꼬마 하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온몸이 녹초가 됐지만 그냥 집에 가는 건 싫답니다. 어디야 인천까지? 어디까지 여기? 어? 아이고! 저기 게리 씨도 보이네요. 야,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정말? 왜 그래? 아이, 누구구나. 야, 밥 먹자. 아, 들어오십시오. 새벽까지 함께 뛴 형들과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늘 이렇게 그들만의 촬영 뒤풀이를 하는데요. 설 롱탕. 저거구나. 네. 설 롱탕 먹는 거. 야, 내가 쓰는 거냐? 예, 그럼요. 그래? 어, 잠깐만. 과연 얼마나 비싼 걸 먹을까요? 설 롱탕 두 개에 즉석 롱탕 하나. 하하, 종국, 게리,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 중이죠. 오랜 시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뛰고 달리다 보니 이젠 가족만큼이나 가까워졌습니다.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됐다는데요. 아까 형이 할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. 너무 얇아? 얼굴 맞은 것 같은데? 어머니 다 건강하시죠? 진짜 미안해. 우리 엄마 얼굴 아냐? 야! 나도 며칠 못 갔어. 한국 음식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음식 중에 그런 거 있어요? 불갈비? 불고기!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? 막 비벼 먹는 거 있는데? 비벼밥? 리빙밥 아니야? 갑작스러운 설정놀이에 당황하는 건 제작진뿐입니다. 리빙밥 얘기하는 거 맞지? 내가 먹었던 거 런쥬 리빙밥. 누군가 말을 꺼내면 알아서 장단을 맞추는 세 사람.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. 아, 저요? 심심하지? 아, 저요? 예. 심심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끝나면 자주 먹었어요. 우리는 이걸 좋아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. 그러면 막 재밌는 얘기 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. 진짜 진지한 얘기 같잖아요. 인생, 사랑, 인적, 가족, 프로그램 얘기, 유학생, 습관화가 됐어요.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아까 저 장난쳤던 거 있잖아요. 형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나중에 방송에서 다 나와요. 버릴 게 없어야 돼요, 우리 이제. 명실공히 예능의 대세라고 불리는 하하지만 늘 좋은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유재석, 박명수, 정준하, 정영근, 노영철, 하하. 2007년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하던 하하는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었죠. 공익으로서 예, 열심히 예, 또 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, 그런 하동은 되겠습니다. 네네, 경례. 소집 해제 후 곧바로 다시 방송을 시작했지만 2년의 공백 기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. 사실 공익 소집 해제 이유도 저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었어요. 내가 없어도 잘 2년 동안 잘 굴러갔던 곳에 내가 오니까 오히려 이게 막 되지가 않는 거예요. 미치겠더라고. 미치겠더라고. 도움이 못 되니까 죽겠더라고.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. 제 스타일은 한 2주 동안 딱 마음 잡고 그냥 미친 듯이 고독해지고 미친 듯이 울고 미친 듯이 외로워져요. 지칠 때까지 내가 나한테 힘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죠. 숨도 못 쉴 만큼. 그때 전 국민이 저한테 힘내세요라고 했더니 하나 힘내. 팬들의 반응이 줄어들었을 때도 다시 방송에 적응하는 게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노력하며 힘든 시간을 꿋꿋이 견뎠었죠. 결국 예능계에서 부활하게 된 하하입니다.
정신 차려. 이제 하하는 주말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표적인 예능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. 시간을 가져야 돼. 준비하시죠. 공간을 준비하시죠. 사육증이잖아. 슬럼프를 겪으며 좀 더 성장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 하하입니다. 되게 무서운 친구예요. 되게 무서운 친구예요. 왜냐면 승부욕도 강하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꼬마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 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주변인들까지 다 에너지를 주는 아이예요.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추진을 하고 밀어붙이고 결국 해내고 이런 것들이 예, 에너지, 큰 에너지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티는 안 나요. 그러니까 더 되게 무서운 아이죠. 야, 계산해야지! 뭐 동훈이가 다 했다고? 자신을 사랑해주는 형들이 있어 하하는 더 힘이 난답니다. 하나 주세요. 아, 웃겨라. 잘 왔습니다. 형님,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,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지는 게 아쉽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,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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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